자, 종북 발언 논란에 휩싸인 신은미 씨, 바로 재미 교포인데요. 자신의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해당 언론사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같이 토크 콘서트를 열었던 황선 전 민노당 부대변인도 함께 자리를 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신은미 씨의 기자회견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좀 어이가 없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당황스럽습니다. 저의 진실이 허위로 보도되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그걸 바로 잡고 싶고요. 정말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그 여론조작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의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리는 그런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저분들은 지금 본인들의 주장이 왜곡됐다. 네. 단순히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그 실상을 전달한 건데 이게 국가보안법이나 어떤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실적법을 위반한 것으로 매도당했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본인들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북한에 가서 북한이 짜여진 각본대로, 북한이 밖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의도대로 가서 보여준 것만 보고 와서 예. 그것이 북한의 실체인 양 서울 한복판에서 떠들어대는 데 대해서 수많은 탈북자들이 울분을 토로하고 국제적 망신이다라고 하는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이 행사가 취소된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조수진 차장. 네. 행사가 취소가 됐다. 바로 토크 콘서트를 지금 김대중 도서관에서 원래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 취소가 된 경위, 과정을 좀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신은미 씨의 바로 이 종북 콘서트, 예. 바로 발언 내용 때문에 굉장히 종북 논란에 휩싸였었는데요. 이런 신은미 씨를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익표 의원이 초청해서 당초에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갑작스럽게 김대중 도서관으로 장소를 옮겼고요. 네, 오늘은 급기야 이마저도 취소가 됐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홍익표 의원의 보도자료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 이 신은미 씨의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야당의 국회의원이란 사람이 도와서 같이 간담회를 하겠다. 이것 자체가 논란이 됐는데 오늘 홍익표 의원은 이 행사가 취소된 배경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일부 세력이 신은미 씨를 근거 없이 종북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서 어떤 신변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신 씨가 하지 말자고 요청을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어떤 종북 논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네. 신 씨가 신변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해서 예. 취소를 했다는 설명이고요. 신은미 선생이라고 또 선생이요. 설명했습니다. 예. 자, 궁금한 게, 자, 그동안 우리가, 여러 탈북자들이 북한의 인권 실태에서 대해서 증언을 했고, 그 많은 증언들이 다 허위일 리가 없는데, 왜 유독 야당의 이런, 국회의원분들은 이렇게, 쇼윈도만 보고 온, 이런, 신은미 씨 같은 주장만 귀담아 듣고,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까? 네.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참이 새정치민주연합의 19대 총선이 왜 잘못됐는지를 지금 두고두고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홍익표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차이의 존재를 인정하자. 그리고 갈등의 골이 깊이 파인 남북관계에서 폭넓은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가 얘기가 돼야 되고 또 하나 자유라는 것은 바로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란 점 국회의원인 홍익표 의원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성훈 논설위원도 이런 야당의 어떤 태도. 네. 지금 여러 명의 의원이 이 토론회에 참석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네. 결국엔 무산이 된 건데, 네. 자, 국민들의 눈높이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르죠. 예. 특히나 애초에 만일에 이런 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북한에서 직접 수십 년을 살고 그 피어린 그 고통의 기억을 갖고서 지금 와서도 아직도 상처를 씻지 못하고 있고 이산에 고통에 헤매고 있는 탈북자들의 목소리도 같이 그러면 그 행사에서 출연시켜서 들어라 이런 요구가 비등을 했는데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그 강성 또 성향이 다소 좀 특이한 이런 의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 지도부의 불투명한 태도가 예.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른바 당을 민심으로부터 유리시키는 초재선 의원들의
그 되먹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개작두로 치겠다라고 했던 바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것은 우리 당의 추구하는 바와 전혀 다르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당은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예. 나는 그 신은미 씨의 주장이나 또 그 신은미 씨를 출연시켜서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 예. 그러나 의원들이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내가 의원들은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다소 애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도부의 불투명한 태도가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정당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이런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 대목에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은데요. 이번 간담회가 홍익표 의원과 함께 주관한 분,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원인 그 인재근 의원도 포함이 돼 있다는 사실도 좀 충격적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 참 말씀은 현란합니다. 오늘은 기자들에게 만나서 계몽사상과 볼테르를 인용하면서 국회의원이 모여서 어떤 것을 다루든 강제로 막을 수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작두를 예. 언제 쓴다는 거예요? 예,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뭐 김현 의원이 잘못을 했을 때도 뭐 국민들이 다 그럼 잘못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본인도 사과를 했었는데 그때도 개작두는 저희가 구경을 못했었는데 그 개작두 언제 쓸지 궁금합니다. 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지금 통진당 통합진보당의 비밀 교재를 공개를 했는데 그 진위 여부에 지금 관심이 쏠려 있었어요. 지금 그 통합진보당의 교재를 공개했던 내용 어떻게 진행됐는지 논의 과정이 진행됐는지 조수인 차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주 목요일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통합진보 등의 당원에 대한 교재라면서 200쪽 분량의 그 프린트물을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예. 통진당의 강령이 왜 북한의 정당 강령과 왜 비슷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요. 당시 통합진보당에서는 전부 다 허위다, 새빨간 날조다 이렇게 반발하고 하태경 의원을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만 예. 오늘 그 동아일보 보도에서는 그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통진당 당원들, 부산에 있는 통진당 당원들만 해도 다수가 하태경 의원이 그 배포했던 바로 그 문건으로 교육을 한 사실이 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압수를 하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예, 그럼 결국엔 하태경 의원이 공개했던 이 교육자료, 통진당의 교육자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담겨있는 그런 교육자료일 텐데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됐다는 내용인데 바로 이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을 저희가 지금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 어떻게 이걸 입수했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자, 며칠 전에 지금 공개해 주신, 통진당의 교육제, 자제,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예. 입수를 하셨는지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그래서 오늘 저도 저 동아일보 오다가 봤는데요. 예. 기사를 보니까 제가 공개한 자료랑 같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예. 근데 이제 입수 경로를 구체적으로 사실 정보원을 제가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그 학습 모임에서 입수한 거라는 건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예 아무튼 그 지금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서 나온 이야기랑 같은 학습 모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럼 학습 모임을 통해서 교재를 확보를 하셨다는 설명인데 지금 예. 내용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교육 내용이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그 통진당 공식 문건에는 그 무장 투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지만 예. 이 통진당 내부 그 중추가 되는 그 핵심 활동가들, 비밀 핵심 활동가들 모임에서는 무장투쟁이 기본 노선이다. 그리고 선거는 전술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확히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결정적 시기에는 반드시 무장투쟁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작년 이석기 아로 모임 때 무장투쟁, 폭동 이런 준비 이야기가 나온 것도 작년을 결정적 시기라고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한 거라는 거거든요. 예. 이것이 다 이론적으로 뒷받침된 거라는 거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교육 재료, 이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이 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 말씀만 예, 예. 말씀해 주시죠. 그
지금 어쨌든 일부 당원들이 학습했다는 게 나왔는데 예. 좀 더 강력한 증거를 통진당 공식 그 교재랑 이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단서를 제가 또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공개하겠습니다. 아, 예. 자, 가능하시면 저희 뉴스탑10에 먼저 좀 공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자, 박성원 논설위원. 네. 저 교재가 지금 사실로 네. 드러났다고 하면 네. 조직적으로 움직인 게 드러난 건데 네. 좀 해상 결정에 영향을 좀 미치겠죠? 물론입니다. 그 지금 진보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진보적 사관과 예. 종북이 구분되는 것은 바로 폭력혁명론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이 교재가 담고 있는 내용이 보면 수령이 당과 혁명의 탁월한 동지다. 예. 그리고 결정적 시기에 무장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무장투쟁. 예, 바로 예. 폭력혁명론을 바로 이 조직원들이 하나의 교리로 습득하고 준비해왔다라는 것은 바로 헌재가 바로 헌법을 부정하는 헌법 파괴 세력임을 입증하는데 상당한 그 심증을 굳히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신은미 씨와 관련된 종북 논란 계속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또 관심을 갖고 계속 추적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